좀 보니까 사실 이제 요즘 이제 운동하고 나와서 이제 본인의 몸을 보면 상당히 좀 저 본인의 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자신감 생기고 이쁘다 이런 생각. 네. 우리 은희 씨는 혹시 언제가 좀 본인이 마음에 드는 아니었군요. 저는 다 연예인이면 한 번씩은 자기의 어떤 모습에 좀 괜찮다라고 느낄 때가 다 있겠죠. 저는 사실 제가 속살이 되게 부드러워요. 아무도 보지 못한. 아 진짜. 어디, 그 속살이라는 건 어디에? 등이나 등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데 이렇게 쇄골 요 쪽으로 맞아 고야냐니 오야냐니 오야냐니 아주 이뻐요. 도자기 피부처럼 그래요. 네. 네 그래서 순백색. 네 그래서 저는 뭐 샤워하고 나와서 거울 볼 때가 좀 마음에 들어요. 아 근데 은희 씨가 네. 어, 좀 많이 없어졌네. 은희 씨가 콤플렉스가 하나가 이제 수염이 여기. 우리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요. 네, 그리고 밤샘 작업하면 더 여기 까불까불하게 올라가거든요. 네네. 네. 심하게. 아니요, 그거는 안 했는데 요새 네. 피부 관리를 좀 했어요, 사실. 아, 좋아졌구나. 계속 그래. 건조하고 막. 해야 돼요. 이게 진짜 없어졌다. 수분팩 같은 거 방금 전 얘기하고 완전 반전이다. 옛날에 그저 사실 우리가 같은 그 피부 뽀얀한 거 지금 잊혀진 거죠. 옛날 뽀얗니까? 뽀얗다고요. 뽀얗니까 수염이 더 이렇게 좀 옛날에 아주 보이는 돈이 될 것 같았어요. 아니 근데 진짜. 아니 우리 같이 밤새 회의 많이 했거든요. 그럼 이제 밤에 수염이 은희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 그랬거든요. 아니 은희 씨도 공개해요. 재석 씨 옛날 얘기 어땠는지. 재석 씨요? 네. 네. 우리 이제 또래들이나 이렇게 후배들은 모여서 늘 재석 씨 앞날을 같이 걱정하고 나를 진짜 많이 걱정해.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할 때가 아니고 이제 PC통신 할 때예요. PC통신. 네, 나오는 시절에. 시절에. 거기에 은희하고 아니, 근데 우리 같이 하는 동료들이 네. 글을 올려줬어요. 어, 뭐라고? 네. 유재석 너무, 너무 웃겨요. 나오는 시절. 인터넷 할 줄 모르니까. 어떻게 보면 댓글 안 가네요 지금. 왜냐면은 네. 나하고 코너가 다 같잖아요. 네. 그때 우리가 배짱이 같이 할 때. 같이 할 때다. 그래서 늘 배짱이 맞아, 웃겨요. 아, 네. 너무 웃긴데 네. 아 정말 다른 데서도 보고 싶어요. 나를 적극 네. 지원해주던. 핸드폰 한번만 써봐도 돼요? 그럼 쳐지는 되지. 저 한턱 써봐. 오늘 산 거니까 아주 음질이 좋아. 어 영자니? 그래 나야. 우리 형부가 헤드폰 산 기념이라고 나보고 한 통화 쓰래가지고. 아 그렇지. 뭘 그런 걸 얘기하고 그래 친구한테. 그래 LA는 몇 시니? LA? 되게 마음이 착해요. 지금도 착하잖아요. 그러니까 밤에 늦게 끝나면 차가 유일하게 있으니까 아~ 후배들 다 데려다 줘요. 엘란트라. 네. 엘란트라. 엘란트라. 자주색. 엘란. 쭉 다 데려다 주고 나서 예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. 들어가. 어 내일은 몇 시까지 나오고 알았지? 그리고 아이디어 좀 많이 생각해 와. 아 예 알겠습니다. 그럴 수 있잖아. 내 위주로 좀 짜와. 내 위주로 좀 짜와. 앞에까지만 하면 너무 멋있는 선배. 농담 아니고 진짜 농담. 야, 그때는 절박했어. 그때 네가 나였네. 왜냐면 얘기했잖아. 내가 날아가면 코너가 끝이야. 아, 우리는 바람 앞에 두 분이에요.